안녕하세요. 사유하는 피아노 연주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작곡가 정세훈입니다. 오늘 연주의 주제는 홀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습니까? 혹은 함께 있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은 혼자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고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무한한 시간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꼭 나를 이해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내 주위에 함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외부 세계와 만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풍경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인들과 서로 물리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롭지만 외롭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포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자아를 구속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세 이후 서양에서의 많은 철학과 문학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나 공동체에 나의 존재 의미를 맡기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었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이러한 고독의 이미지를 풍기는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는 종종 Frei, aber einsam, 즉 자유롭다, 그렇지만 외롭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음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피아노 오중주는 조용한 단선율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다른 선율이나 반주가 없이 혼자 조용히 등장하는 F 마이너 주제가 외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율에 다른 악기들이 합세하고 거기에 새로운 피아노 음영이 함께 크게 울리게 되면 이것은 그냥 힘 빠지게 외로운 것이 아닌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개의 음들이 한꺼번에 더군다나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자유로운 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악기 소리와 음들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즉 동시에 울리고 있는 다른 음들과 또는 그 음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울리는 다른 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영국의 작가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7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저녁 우리는 포토벨로 로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어서 종일 하이드파크에서 일광욕을 하며 책을 읽었다. 그러나 5시 무렵부터 나는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집으로 가서 이불 밑에 숨고 싶었다. 그러나 딱히 피해야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충동에 저항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일요일 저녁이면 우울했다. 죽음, 끝내지 못한 일, 죄, 상실이 떠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클로이는 신문을 읽었고 나는 창밖의 차량과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클로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 또 길 잃은 고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 전에는 아무도 내 표정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지만 클로이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말이 그때까지 내가 느끼던 혼란스러운 슬픔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되면서 내 우울도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없었던 느낌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기꺼이 내 세계로 들어와 나 대신 그것을 객관화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강렬한 그리고 어쩌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랑을 느꼈다. 고아에게 고아라고 말해줌으로써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독특하고 자율적인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즉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던 것과 달리 나의 존재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스스로 초월자가 되었다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서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번 사는 인간 그 이상이 아니라면 정말로 총알 한 방으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 혼자뿐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단 한 번의 아주 특별한 언제나 독특한 지점이며 그곳에서 세계의 현상들이 서로 교차한다. 단 한 번 그렇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니체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처음에서 자라투스트라는 태양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위대한 천체여, 내가 비추어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의 행복이겠느냐. 우리의 존재는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가 서로 만나서 생겨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서가 아니라 타인을 비추어줌으로써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와 타자는 누구이고 우리와 서로를 비추고 있는 타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티켓을 한 장 사서 지인들과 따로 약속을 하지 않고 이 연주회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너 혼자 있니?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혼자 있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연주회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우연히 인사를 하게 되었고 음악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또 어떻게 의견이 잘 맞아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너 지금 혼자 있니?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니? 여러분은 이제 혼자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혼자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상호간에 오고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뉴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타인의 얼굴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은 내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며 무한한 외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보면 그의 고통을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다시 주변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있음의 자유와 동시에 외로움과 허무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타인의 존재에도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음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악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대하여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멜로디와 화성, 길고 짧은 것, 크고 작은 것, 빠르고 느림 등을 통해서 음악의 얼굴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여러분에게 얼굴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음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음악이 어쩌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너희, 나와 우리라는 첫 곡에서 먼저 피아노는 고집스럽게 하나의 음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주변으로 다른 음들이 있고
이어서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악기들이 점차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소리들이 점차 서로에게 반응을 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함께 연주하면서 점차 서로와의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음들이 서로를 기억한다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아마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체력적인 수고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세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타인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집 밖으로 외출해 연주회를 찾고 또 저희 예술가들이 곡을 쓰고 관객들을 향해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